지역의 역사 문화가 예술과 스토리를 만나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으로 재탄생했다. 특히 철거와 이주 등 낙후된 지역 공간에 다양한 문화시설과 예술인들을 유치하면서 침체된 관광은 물론 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 이처럼 지역의 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시 재생, 지역 문화 브랜드 사업이 이제 도시와 지역을 살린다. 2015 청주 국제 공예 비엔날레가 열릴 청주시 내덕동의 옛 연초 제조창 부지. 오랜 세월 방치돼 지역의 애물단지였던 이곳은 2011년 청주 국제 공예 비엔날레를 통해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기존의 낡은 공장 건물을 이용해서 문화 예술 공간으로 재활용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청주 국제 공예 비엔날레가 연초 제조창에서 열리는 것은 지난 2011년과 13년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 어느새 국제적인 장소로 자리매김한 연초 제조창은 이번에도 모두 12개국 46개 팀의 작가가 찾아서 총 6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게 된다. 그 중에서도 3만 4천 제곱미터 규모의 동부 창구는 시민들이 주축이 된 동아리 활동 장소로 활용해 소규모 전시회나 공연을 펼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이처럼 창구 건물을 시민들을 위한 문화체험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지역의 활성화와 더불어서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도 그만큼 커졌다. 성남시 역시 시민들을 위한 활발한 문화예술 지원으로 지역의 활기를 되찾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 성남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사랑방 문화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지역 전통문화 브랜드 사업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문화 참여가 지역 문화와 관광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지역 문화 브랜드 사업은 2012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지역 문화 발굴 사업으로 청주 연초 제조창, 성남 사랑방 클럽 등 현재까지 모두 10곳이 우수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사랑방 클럽은 일종의 시민 문화 동호회 네트워크로 작게는 문화활동 공간을 지원하는 것에서 넓게는 문화공연과 축제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포함한다. 성남시에만 이런 사랑방 문화클럽이 무려 200개가 넘게 활동 중이다. 성남시는 이렇게 활활히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를 모아서 매달 한 차례씩 평소 연습한 것을 무대 위에서 펼칠 수 있는 한마당 행사를 비롯해 마을 축제, 더 나아가서 타 지역의 동호회와도 연계하고 있다. 지역에 묻혀있던 역사와 자원을 이야기와 예술을 결합해 하나의 문화 브랜드로 만드는 지역 문화 브랜드 사업. 낙후된 지역과 지역민들에게 활력과 여유를 선물해주고 있다.